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제대한 패션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입니다. 복학하면서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 패션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장 기초라는 기본템 영상만 반복해서 봐도 도대체 세미 오버핏과 오버핏은 무슨 차이고 슬랙스랑 치노 팬츠는 무엇이 다른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후드티와 맨투맨이 다르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패션이 너무 낯설고 어렵네요. 형님께서 이 문제를 위한 기초 컨텐츠를 만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 직원분의 사촌동생으로부터 온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후드티와 맨투맨의 차이도 몰랐다는 부분을 읽고 패션을 아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기초적인 단어부터 차근차근 짚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 패션 왕초보들을 위한 패션 기본 개념 총정리. 패션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을 완전 기본부터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패션에 관심은 있지만 포기해버린 친구가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FWCN의 옷의 구성은 상의, 하의, 아우터, 신발, 가방, 액세서리, 속옷 등 총 7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끔 패션 매거진이나 패션 유튜브 채널을 보면 2피스, 3피스 셋업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먼저 셋업이란 옷의 세트 구성을 뜻하고 총 7가지 아이템들은 각각 하나의 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 상하이나 아우터, 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세트로 구성된 옷의 경우 2피스 셋업이라고 하고요. 상하이, 아우터 혹은 아우터, 베스트, 팬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세트로 맞출 경우 3피스 셋업이라고 부르죠. 상체에 착용하는 옷은 주로 레이, 상의, 경량 아우터, 헤비 아우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착용하게 되는데 다들 레이어드 패션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죠? 레이어드란 층을 이룬다, 겹친다 라는 형용사 표현인데 패션에서는 여러 겹의 옷을 겹쳐있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상의를 레이어드 한다면 레이, 상의, 경량 아우터, 헤비 아우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착용하게 되는데 레이어드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안쪽은 가장 얇게, 바깥쪽은 가장 두껍게 입어야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얇은 셔츠 위로 두꺼운 울 자켓을 착용하면 밸런스가 잘 맞지만 두꺼운 맨투맨 후드티 위로 얇은 바람막이를 배치하게 되면 밸런스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수많은 디자이너나 스타일리스트들이 공식처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옷의 기본 구성을 알았다면 그 안에 어떤 아이템들의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차례죠? 먼저 패션 아이템으로는 기본템과 포인트템의 성격을 구분하고 가셔야 하는데 기본템은 내 코디의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옷들로 베이직한 디자인 위주의 웬만한 컬러와 두루두루 조화가 좋은 컬러감, 편시점 가장 베이직한 핏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반대로 포인트템은 유니크한 디자인 위주의 하나만 있어도 돋보이는 컬러감, 편시점 가장 트렌디한 핏감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중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옷들도 있죠. 매일같이 기본템만 쇼핑하게 되면 코디가 너무 심심하고 루즈해질 수 있고요. 포인트템만 고집해서 쇼핑하게 되면 한두 시즌만 지나도 유행이 전부 지나 입을 옷이 없으며 포인트템의 개성이 각각 부딪혀 주변에서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밸런스인데 패션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템 9, 포인트템 1 정도의 비율로 쇼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트렌디한 패션을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도 아직 기본템이 많이 없는 시점이라면 최소 기본템 7, 포인트템 3 정도의 비율로 쇼핑을 하면서 패션의 내공을 쌓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옷의 종류를 알았어도 쇼핑하기엔 생소한 용어들이 많죠. 단어들의 개념 정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식, 고전적인 스타일로 예로부터 유래한 스타일을 뜻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트렌디, 클래식의 반대말로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가장 하이파지만 금방 질릴 수 있습니다. 클래식과 트렌디 두 단어는 언뜻 보면 완전 반대의 말 같지만 클래식하면서 트렌디하다가 가능하다는 게 패션이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미니멀 트렌드에서 과거의 테일러링 수트나 헤링본 체크 같은 클래식 패턴들을 재조명하고 있죠. 이럴 땐 클래식을 재해석해서 트렌디함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 트렌디한 게 동시에 가능합니다. 댄디, 단정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한국에서는 주로 남친룩이라고 불리는데요. 댄디는 영국에서 멋쟁이를 뜻하는 댄디즘에서 유래한 말로 세련된 복장과 몸가짐을 갖춘 스타일입니다. 미니멀, less is more를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말 그대로 극도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절제된 패션으로 깔끔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로도 볼 수 있겠으나 카라리스 자켓처럼 기존의 디테일을 해체해서 덜어낸다거나
모노크롬 스타일처럼 단색을 사용하거나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멀, 격식을 갖춘 스타일로 공적인 자리에서 착용하는 복장을 뜻합니다. 주로 경조사나 직장에서 입게 되며 개성보다는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캐주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적인 자리에서 착용하는 스타일로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며 편하고 여유롭게 입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테일러링, 고객의 몸에 딱 맞게 재단한다는 뜻인데 기성복인 주류의 현대화서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봉제에 몸에 맞게 잘 수선된 깔끔한 핏을 뜻합니다. 테일러링이 좋다라는 뜻은 그만큼 완성도 높은 패션이라는 뜻이죠. 시크, 세련되고 멋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차가운 도시 남자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색이나 핏을 깔끔하게 입었을 때 느껴지죠. 모던, 현대적인 감성이 느껴지는 스타일로 무지색이나 명도, 채도가 뚜렷한 컬러를 많이 쓰며 조형적이거나 선이 돋보이는 디자인이 많습니다. 빈티지, 오래된 느낌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색이 바래거나 오래된 제작 기법을 사용하는 등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디테일이 특징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피그먼트 워싱이 대표적인 빈티지 스타일입니다. 스트릿,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입던 스타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주로 흑인 문화와 연관이 깊어 국내에서는 주로 래퍼들이나 스케이트 보더들의 스타일이고요. 홍대, 성수 같은 힙스터들이 출몰하는 곳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쇼핑할 때 알아야 될 핏을 뜻하는 용어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레귤러 핏, 정 사이즈로 딱 맞게 입는 걸 뜻합니다. 어깨뼈와 옷의 어깨선이 일치하는 특징이 있으며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다음은 세미 오버 핏, 정 사이즈보다 약간 큰 사이즈감을 뜻합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넓어 보이면서 적당히 단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밸런스를 가졌습니다. 오버 핏, 루즈 핏, 사실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핏인 옷보다 큼지막한 느낌으로 입는 핏을 뜻하죠. 페리니 단계에서 가장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레귤러 핏에서 사이즈업을 한다고 세미 오버 핏, 오버 핏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미 오버 핏과 오버 핏은 핏을 디자인하는 모델리스트가 의도적으로 여유로운 핏이 나오도록 설계한 것을 뜻하죠. 그냥 사이즈업해서 입으면 기장도, 품도, 소매도 전체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아빠 옷을 빼서 입은 듯한 느낌이 나지만 세미 오버 핏이나 오버 핏은 보통 어깨나 가슴품을 여유롭게 가져가면서 통장과 소매 기장은 체형에 맞게 디자인되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업한 옷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데디 핏, 데디 핏은 오버 핏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빠 옷처럼 아주 크게 입는 걸 뜻합니다. 보통 어깨 패드가 있으며 기장감도 긴 게 특징이죠. 다음은 하의로 넘어가 볼게요. 테이퍼드 핏, 점점 좁아지다라는 뜻으로 허벅지는 여유로우면서 밑단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역삼각형 실루엣이 나오는 바지 핏을 뜻합니다. 과거엔 슬림 테이퍼드 핏이 대세로 자리 잡았으나 현재는 10부 기장감에 넉넉한 테이퍼드 핏이 트렌드입니다. 레귤러 핏, 팬츠에서는 약간 슬림한 일자 핏을 뜻합니다. 스키니, 슬림, 레귤러로 점점 통이 넓어지는데 허벅지가 주로 마른 체형에게 잘 어울립니다. 세미 와이드 핏, 레귤러 핏보다 좀 더 널널한 일자 핏을 뜻합니다. 다리 라인을 감추기 좋아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이드 핏, 다리의 실루엣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널널한 핏입니다. 착용감이 편하고 트렌디한 느낌을 주죠. 턱, 플리츠, 주름을 뜻하는 단어로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이어지는 주름을 뜻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의 여유 있다는 죠 보다 널널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페리니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주의점은 브랜드들이 붙이는 레귤러 핏, 세미 와이드 핏, 와이드 핏이라는 명칭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체형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핏이 나오는지가 더욱 중요하죠. 브랜드에서 세미 와이드 핏으로 제시를 하더라도 마른 사람들에겐 세미 와이드 핏이지만 다리가 두꺼운 사람들에겐 레귤러 핏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컬러 용어 알아볼게요. 솔리드 컬러, 아무런 무늬 없이 색만 있는 걸 뜻합니다. 동대문 시장 용어로는 무지라고 부르죠. 땡땡땡 다잉, 염색이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섬유나 천에 색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빈티지 하면서 스트릿한 느낌을 자아내죠. 워싱, 원단을 세탁하는 과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물빠짐을 주는 걸 뜻합니다. 원단에 무늬를 낼 때도 사용되죠. 생지 데님, 영어로는 로우 데님, 어떤 가공 처리나 워싱이 되어 있지 않은 청바지를 뜻합니다. 데님 원단 특유의 빳빳한 느낌이 가장 살아있으며 이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상세 페이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위별 명칭도 알아보겠습니다. 미디, 바지의 허리선부터 사타구니 아랫선까지의 길이를 뜻합니다. 미디가 긴 바지는 허리선이 높아 하이웨이스트, 중간 높이는 미드라이즈, 미디가 짧은 바지는 배꼽이 노출되어 로우라이즈라고 부릅니다. 물론 미디가 길다고 다 하이웨이스트는 아닌데요. 예전에 똥싼 바지라고 불렸었죠. 배기핏의 경우 위쪽으로 미디가 길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자칫 짧아 보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펠, 자켓이나 코트의 깃을 뜻합니다. 노치드 라펠과 피크드 라펠이 가장 유명한데 노치드 라펠은 가장 기본적인 라펠로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며 피크드 라펠은 라펠 끝부분이 위로 솟은 형태로 클래식한 느낌과 남성미를 보여줍니다. 화려한 디자인으로 주로 예복이나 파티복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꼭 알아둬야 될 신발 명칭 정리. 어퍼, 신발의 전체적인 가피 부분을 어퍼라고 합니다. 어퍼, 위쪽, 이해하기 쉽죠? 앞코, 영어로 토캡, 신발의 쉐입을 결정하는 앞부분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라운드 톤은 둥근 앞코를 뜻하고 스퀘어 톤은 앞코가 네모난 모양을 뜻하죠. 텅, 직역하면 혀죠.
말 그대로 혀처럼 생긴 부분으로 발등 전체를 덮어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스니커즈에는 혀 부분에 로고를 강조하죠. 솔, 창을 솔이라고 부르며 중창, 미창, 정직하게 번역됩니다. 마지막 파트로는 브랜드의 카테고리를 총정리하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세입니다. 보세라는 어원은 다양한 썰이 있지만 단순하게 동대문 시장 옷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 등에서 판매가 되며 최근에는 의미가 바뀌어 값싸고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브랜드가 없는 옷을 뜻하기도 합니다. SPA 브랜드, 소매 전문점, 유통, 의류의 첫 글자를 조합한 명칭으로 기획,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브랜드를 뜻합니다. 전국적으로 매장도 많고 규모의 경제로 엄청난 가성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트렌드도 빠르게 반영하며 가격적인 접근성도 좋습니다. 도메스틱 브랜드,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제작되는 국내 브랜드들을 뜻합니다. 무신사나 29cm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죠. 국내 트렌드와 한국인의 체형을 잘 반영하는 편이라서 가격적인 접근성이 좋고 핏과 디자인이 트렌디한 편입니다. 최근에는 우영미, 준지, 아더열, 앤더슨벨, 이미스, 마텐킴, 1호 등 글로벌로 도약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K패션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동시대적인, 현대적인이라는 뜻으로 현재 가장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대부분 고가를 형성하는 편이죠. 타임온무, 우영미, 준지 같은 국내 브랜드들도 있지만 아미, DKNY, 산드로, 아크네 스튜디오, 꼼데가라송 등 해외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소위 명품, 트렌드의 끝판왕을 뜻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밸류를 인정받은 고급품, 사치품을 뜻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구찌, 샤넬,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같은 역사 깊은 브랜드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패션 왕초보들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해드렸는데요. 패션에 처음 입문해서 아직까지 패션 용어들이 생소한 분들이라면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